우리 성균이 우리 장수에 들어서 얼마만큼 번식을 하느냐. 그게 스트레스가 된 순간에 그 음식은 전부 독이 돼요. 안녕하세요. 이계호 교수입니다.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은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. 이제 직접 분석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생활에 직접 와닿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. 지금 현재 암 환자분들은요,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을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죠. 22살짜리 애한테 유방암이 왔어요. 전 세계 암에 관련되는 연구 논문을 다 뒤졌어요. 그 아이로 인해서 또 내 인생도 바뀌었고 삶의 목표도 바뀌었고 위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.